올리브영 하울 영상 추천템. 그나마 얘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등드림의 좋은 제품 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올리브영 하울 영상 추천템 2탄을 들고 왔어요. 제가 1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리브영 같은 그런 약국 화장품 같은 드럭스토어 그런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해드리지 못한 제품들, 그 다음에 뭐 등드름에 좋았던 제품들, 오늘은 그런 제품들도 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식물나라 제품인데 얘가 가격대가 되게 저렴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원 플러스 원에서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근데 얘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원 플러스 원이 꼭 같은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같이 원 플러스 원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덧보현 선베이스 이게 좋아서 이걸로 그냥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일단 이 제품은 굉장히 가볍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시세이도의 파란 자차? 그거 저렴이로 나온 것 같아요. 진짜 파란 자차처럼 되게 묽은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선크림도 있고 이렇게 선베이스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도 되고 베이스도 되는 그런 선베이스예요, 말 그대로. 얘가 되게 약간 오일리하거든요? 파란 자차처럼 약간의 오일리한 그런 사용감은 있어요. 그래서 지성피부이신 분들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마무리감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벨벳 피부를 만들어주는? 약간 파란 자차보다는 살짝 더 오일리함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가성비를 생각하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느낌이나 뭔가 발림성이나 그런 게 상당히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란 자차가 약간 오일리함은 덜해서 사용감은 조금 더 좋은데 마무리감은 얘가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약간 뽀얘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처럼. 엄청 심하게 뽀얘지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아주 살짝?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헤어 오일! 오일 제품이에요. 제가 1탄에서는 미장센 오일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로레알 거 꼭 한번 써보라고 정말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거든요. 네,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쓰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다시 산 건데 이런 헤어 오일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냥 일반 오일이에요. 오, 흐른다. 또 가격은 미장센이 조금 더 저렴한데 얘가 조금 더 실용성이 많아요. 샴푸하기 전에 얘를 발라서 뭔가 오일팩처럼 사용을 해도 되고 젖은 모발에 써가지고 프랩 제품처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마무리로 그 헤어 오일 세럼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능 오일이라고 선정을 하던데 네, 만능 오일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로레알 제품이 되게 좋았던 거는 종류가 좀 다양했어요. 거기에 뭐 장미도 있었고 딴 것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저는 되게 장미가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썼던 거를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크럽! 스크럽 제품입니다. 제가 1탄에서 등드름이랑 이런 팔에 나는 뾰루지에 굉장히 좋은 프리맨 바디 스크럽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게 완전히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 많이 올리브영에 문의해주시고 되게 많이 찾아주셔서 프리맨에 감사 인사도 왔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없으니까 뭔가 대타할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좀 괜찮은 바디 스크럽을 막 찾았는데 그나마 얘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일단 얘는 자몽향이 나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향이 진짜 묻었어. 향이 진짜 뭔가 되게 진하고 상큼한 자몽에이드?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샤워하실 때 그냥 피부에 젖은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프리맨보다는 입자가 좀 고와요. 그래서 막 따가운 거 싫고 막 자극되는 것 같아서 싫어하신 분들은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보습력도 있어요. 프리맨은 완전히 각질 제거만 한다면 얘는 보습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각질 스크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샤워볼에다가 묻혀서 하면은 그냥 일반 바디워시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얘가 조금 더 실용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전혀 각질 케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닭살 피부이신 분들께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서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향도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이 자몽향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상큼하고 또 향도 은근히 몸에 배어서 네, 자기 전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셨던 등드름 케어. 네, 영상을 따로 들고 오고 싶은데 영상 찍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다음번에 진짜 꼭 제대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등드름의 좋은 제품 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바디브러쉬! 바디브러쉬가 정말 핵 꿀템입니다. 진짜 바디브러쉬 쓰셔야 돼요. 등드름 있으신 분들은 쓰시는 게 좋아요. 사실 얼굴 피부랑 등 피부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에 막 효과 있는 여드름 제품을 써 등에 쓴다고 해서 등드름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얼굴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원인은 뭐 엄청 다양하지만 뭐 등도 다양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각질 때문이 네 많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정말 몸에 있는 각질을 제대로 없애줘요. 그렇다고 막 엄청 아프지도 않아요. 다른 브랜드 브러쉬 제품이 되게 아프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몇 개 써봤었는데 좀 아픈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영 브러쉬가 제가 써봤을 땐 제일 좋았어요. 엄청 아프지도 않고 그냥 되게 효자손 하듯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바디 브러쉬는 샤워볼에 이제 바디 워시를 해서 거품을 다 내서 몸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에도 조금 거품을 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쓱쓱 네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쓱쓱쓱 긁어주면 됩니다. 뭔가 되게 아저씨 같네요. 네 근데 되게 효과가 좋아요.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품은 뷰러! 뷰러 제품이에요. 얘네는 이제 카이 뷰러인데 이거는 제가 밤비걸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11,000원짜리인가를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2만 얼마짜리가 있대요. 사실 얘도 좋은데 2만 얼마짜리는 더 좋대요. 제가 슈에무라 것도 써보고 시세이도 것도 써보고 물론 걔네들도 다 좋았지만 네, 얘도 정말 만만치 않게 좋았어요. 뷰러를 고를 때 뭐 곡률도 따져야 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눈 길이도 따져야 되고 많이 따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요 미니 뷰러인데 미니 뷰러 제가 미니 뷰러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앞이랑 뒤랑 이렇게 잘 섬세하게 찝지를 못하잖아요 얘네로는. 그래서 이런 미니 뷰러를 많이 저는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슈에무라 것도 써봤고 다이소 것도 써봤거든요. 물론 다이소 제품으로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이소 제품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미니 뷰러를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요 카이 미니 뷰러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컬링 잘 되고 정말 섬세하게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네, 이런 미니 뷰러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뭐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드럭스토어에서는 저렴하면서 되게 꿀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성비를 되게 많이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솔직히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닌데도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 바디 미스트. 이거, 아, 이것도 바디 판타지스 거네? 이것도 얘네, 이거랑 같은 거네요. 사실 저는 바디 미스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 여행 가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그 바디 미스트 항상 구매를 하는데 뷰가 이제 크기도 하고 미니가 있나요? 저는 항상 큰 것만 사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거나 구매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딱 봐도 빅토리아 시크릿을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저렴이로 쓸만해요. 저는 코튼 캔디 향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솜사탕 향이에요. 근데 진짜 향 엄청 좋아요. 진짜 솜사탕 향이 나요. 바디 미스트라서 뭐 향수만큼 엄청나게 오래 가진 않겠지만 은근히 오래 가요. 그리고 크기가 엄청나게 큰 편도 아니라서 이대로 그냥 가방에 넣어서 그냥 수시로 뿌려줘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 크기마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그만 미니 병에 좀 덜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약간 살짝 무거운 듯하면서 달달한데 되게 중독성이 있어요. 뿌리고 직후에는 아주 살짝 알코올 향도 나거든요. 근데 잔향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2탄을 들고 왔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가면 꼭 사는 제품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만 제 영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제품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가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느낌표를 누르시면 네, 더 많은 영상 그리고 올리브영 추천템 1탄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